저는 오클라호마 그 메디컬 리서치 인스티튜트 파운데이션에서 또 에이징 앤 메타볼리즘 리서치 프로그램의 부교수로 있는 윤환이라고 합니다. 저는 초파리를 이용해서 제네틱 디지스, 인간의 유전학, 유전병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. 강의를 할 내용은 과거에 어떻게 초파리를 이용해서 저 폴드 제네틱 스크린이라고 하죠. 언바이스한 웨이로 뉴럴 디벨롭먼트 혹은 뉴러널 메인터넌스의 중요한 진을 찾았고, 그러한 발견들이 어떻게 인간의 유전병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그냥 생물학이 너무 좋아서 어릴 때 시작을 했는데, 여러분들께서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, 막상 좋아하는데 어떻게 자기의 전공을 더 살리고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,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생각을 나눠서 인더스트리든 아카데미든 어떻게 내 진로를 결정할 수 있을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네요. 그럼 목요일날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제가 인더스트리 경험을 그 당시 25년 전에 하다 보니까 이 인비고에서 어떤 유전자나 단백질의 펑션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약을 개발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느꼈거든요. 근데 우연하게 박사를 시작해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드로셀라 제네틱스를 듣는 순간, 아, 이 모델을 쓰면 우리가 인비고에서 발생이든 피지올로지든 유전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깨달아서, 그렇게 해서 파리를 하시는 저희 박사 데시도 교수님 드니즈 몬테를 찾아가서, 아, 저 관심 있습니다.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, 파리 연구는. 예. 회사 5년 넘게 다니는 동안 너무나 공부하고 싶었어요. 그 당시 제 친구들은 다 나가서 박사하고 있었거든요. 공부를 시작했을 때 감사한 마음이 컸고, 근데 중요하게 아무리 좋아하는 걸 하더라도 항상 힘든 일은 찾아오더라고요. 근데 그때마다 생각한 거는, 과거에, 아, 이거는 그 당시에 내가 결정한 일인데, 한국에서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게 너무나 좋은데 그 당시 못할 때를 딱 생각을 해보면, 아,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이건 감사한 일이구나,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더 하게 되고, 조금 좀 어추얼해져서는 책임감이죠.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면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다음 사인스 하는 거 굉장히 더 꾸준하게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